아니, SD. 실도 붙여야 되네. 안에다가 실을 붙인 다음에 하는 거였어. 이 참. 하하하하하. 아이. 난 알고 있었다고. 난 먼저 씨를 붙여. 여기다가 씨. 아침 설날에 돌고래 코스튬을 한 미소녀가 트럭을 몰고 한복을 입은 금발벽 아래 미녀가 뭐 출발부터 잘못됐는데요? 왜 앞이 막혀 있는지형으로 그거 됐지? 앞이 막혀 있다고요? 앞이 네. 막혀 있으면 부셔요. 제가 트레일러 운전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는 현실에서도 트레일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한 10년 됐어요. 10년. 이거를 여기다가 꽂고. 와, 이쁘다. 어떻게 꽂는 거야, 근데? 그러면 쉽잖아요. 얼굴은 쉬워요? 아이, 삐뚤다. 와, 이 스티커 되게 상당히 어렵네. 근데 이 닉네임 이상한 거 같이 보는 사사고모, 그 사사고모님한테 저작권료 주고서 사사고모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킹작권. 갑자기 등장한 저작권. 아니, 유럽 아, 도로는 참. 닉네임을 이상한 거 같이 보는 사사고모로 하셨다니까. 유럽 도로 참 신기하네. 알고 보면 이거 사사고모님 낮에 쓰는 계정인 거 아니야? 낮에 쓰는 계정. 어우, 난 옆에 큰 화물차 있으면 무서워 죽겠어. 아니, 어떻게 붙이라는 거야? 제대로 붙였는데 왜안 맞지?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가 이렇게 딱 붙겠지. 아이, 조금 뭐 맞긴 차량 하겠지. 중돌인데 뭐야 이 사람. 근데 대부분 지금 안민규 기자가 운전한 것처럼 2차선 도로인데 이렇게 붙여. 여기 뭐야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는 무조건 아이, 피해 주는 거고 난 달린다 하면은 왼쪽으로 달리고 아니 그래야 되더라고요. 오른쪽으로 피해주고 싶은데 차선이 무조건 오른쪽은 나가는 걸로 이제 넓지가 않아요. 원래 이런가요? 밀코 크로캅 몰라요? 크로캅을 몰라? 크로캅? 크로쿨은 아는데. 아, 크로캅을 모르다니. 효도로하고 크로팝하고 둘이 싸우는 게 매년 연말 프라이드 재밌었는데. 됐다. 오, 이번 한 번에 붙였어. 그군 시절 썰을 몇개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붙여줘. 운전병 출신인데요. 꾹꾹. 그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휴전 국가잖아요, 저희 대한민국이. 그래서 아, 지금 도네이션 보낸 우리 남궁대군은 화물이야? 저기 좀 트레일러라서 타고 있는 게 화물밖에 없는데? 직진이죠? 예, 그래가지고 휴전 국가라서 전쟁 일단은 전쟁의 위험은 있지만 어이구 아유 어이 이사님 화면에 여기 직진이래요. 아니 렉이 걸리잖아요. 이걸 가. 뭐 잠깐 멈출까요? 멈출 수 있습니다. 네, 멈춰요, 그럼. 이걸 가. 안 멈춰진다. 그리고 어, 꼭. 핸들 안 들어. 그리고 A1. 이사님 자, 아이고 잠깐 멈춰. A1, A2, 여기다 예스 이거 씨. 아유 죽는 줄 알았네.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소리가 도내가 안 들리지 않는다고. 예. 돈네가 너무 작을 거예요. 15를 부대에 15. 사람이 없는 부대라 운전병도 다 내려서 같이 일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얻은 게 많아서 난 네. PC 뭐 억지로 갔다 왔지만 갔다 오고 나서 이거를 느낀 잘 거는 돼. 잘 다녀왔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안갈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죠. 운이 좋으셨네요. 네. 정비도 힘들죠. 정비 지금 다 까먹었는데 당시에는 직접 차를 그래. 다 고쳐야 됐기 때문에 됐어. 이렇게 잡아야 돼. 너또 방향을 잘못하면 또 위아래가 뒤집힌다고. 근데 아까 휠 이거 조립하는 거 닦고 기름칠하고 할때 헤맸어요? 헤매다. 아니, 책상이 휠 장착이 불가능한 책상이잖아요. 이거 억지로 제가 개조해서 뺀 거잖아요. 이렇게 아, 5시 6분이네. 어유, 바빠 야, 가야 되네. 저설 있어? 연휴답게 저 갓길에 뭐 있어. 경찰도 서 있고. 네, 경찰? 그러네요. 경찰 도망가! 저거
검거 당했나 봐요. 뭐가 달라요? 길이가 다릅니다. 무게랑. K2가 더 길고 무거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운전병한테는 권총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생각도 해봤는데 권총은 사실 적을 사살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운전병이 사살만한 뭐 빠져나가는 권총은 견제용이지. 말 안 듣는 아군을 사살하거나 그 자결용입니다. 잘 맞던데? 그래서 50m 교정거리가 50m밖에 안 되죠. 와 붙였다. 아니 권총 사격하는 거 구경하러 갔는데 잘 쏘던데? 스티커의 달인 간부들? 여기다가 그거는 매년 총알이 너무도 남아 돌기 때문에 소모하라고 몇백 발씩 쏘게 하기 때문에 잘 쏠 수밖에 없어요. 역시 많이 쏠수록 잘 쏠 수밖에 없는 건가? 제가 그 운전병이다 보니까 전투 앰뷸런스 타고 의무 그 사격장에 의무 지원에 나가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1인당 막 300발씩 쏘고 그러기 때문에 잘 쏠 수밖에 없습니다. BL14 이게 오래 하는 법이 있어요. 14 여기 아니야? 아니 써있잖아요. 이 차고는 네. 18만 6으로에 판매 중인데 차고를 이용할 수 없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배송지가 여기라고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네 이거를 여기다가 아 잘못 왔어요. 이거 곤란하네. 또 하루 종일 걸리겠어요. 배달 사고. 자 트레일러는 방향을 바꾸려면은 오른쪽에 지금 보이죠. 같은 방향으로 후진해줘야 방향이 바뀌거든요. 근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이거를 이거는 있으면 그 엄청 크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아 사장님. 아유 제 트레일러 실력 보셨습니까? 이거 남궁루리님이 2시까지 마늘 배달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다린 사람들 얼마인데? 남궁루리님이었으면 여기서 현실 3시간 걸렸어요. 뭐라고? 아니 지금 저를 뭘로 보고 지금 3분 남았대는데 어? 아까부터 3분만이라고 지금 10번째 얘기하시거든요? 이렇게 꽃 다 왔다고요? 다 오기 뭘 다 와요? 내가 지금 나대보는 지 언젠데 에? 다 왔다는 건 이제 1시간 남았다는 뜻인 거 모르시면 코리안 타임을 이제 유럽이라고 또 인정을 안 해주시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이거를 그냥 꽂는다고 이렇게. 이게 바로 트레일러 자격증 보유자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아니, 박수를 요구하는데 내가 안 쳤어. 본인이 쳤어. A1에 10. 이 완벽한 일자선 보이십니까? 백미러로. 2시간짜린데 4시간 걸렸어. 야. 자격증 가진 사람은 저렇구나. 다음에 발. 스킬을 찍을 수 있네. 아니 스킬이요? 어떤 스킬입니까? 뭐 에코 드라이빙. 에코 드라이빙. 자연을 사랑해야죠. 에코 드라이빙 찍겠습니다. 기름값 아껴야죠. 이메일 안 읽어. 빠른 읽거리. 소통해요. 자. 실행하는 순간 끝나. 아니 루리 캐피탈 내 트럭 달라고. 싼 트럭 없나? 좀 싼가 이거? 200개월 할부 가능. 저승까지 갚을 수 있습니다. 안 들어가 왜? 아우 다 비싸. 안 들어가. 그러니까 마늘 하나 배달하고 지금 차 사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이, 지금 설날 전국 마늘 제가 다 배송했는데 무슨 소리세요? 아, 옥천에 묶였잖아요. 아 일단은 그럼 배달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네. 아 이거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시간이 끌리네. 기자님 공팍 괜찮으시죠? 트럭 구매 1,000원 보탠데요. 감사합니다. 힘내라 남궁대군. 몸이 뒤로 쏠려 머리
머리는 내 몸이 뒤로 쏠린다고 느끼는데 현실에서 쏠리지 않기 때문에 대신 영혼이 쏠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영혼. 몸은 가만히 있는데 제 영혼이 뒤로 빨려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휙가닥 돌아요 머리가.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 제가 VR을 다 합치면 한 6,000시간 했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멀미는 훈련이 돼서 못 느껴요 VR 멀미를. 근데 그런데도 제가 거의 8초 만에 누웠다는 건 엄청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거랑 그 다음에 실제로 느껴지는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멀미가 생기는 건데. 네. 아무래도 차는 그게 되게 급격하잖아요. 네. 일반적인 VR 경험에서는 그렇게 급격한 걸 느낄 일이 더 없으니까 사실. 와 근데 되게 독한 게 그거마저도 네. 나는 꼭 하고 싶어 하고 훈련을 거듭해서 극복하신 분들이 계시대요. 우와. 하루에 조금씩. 한 크루즈 아니에요? 그렇지. 자기가 자기 차 운전할 때나 그렇게 하지 왜 남 보고 위반을 하래? 네 실제로 그 도의적인 책임만 진다는 그 규정이 있대요. 그쵸. 아이고 미안하네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저도 솔직히 미친 짓 한 건 맞긴 합니다. 뭐 일반 간부도 아니고 소령 명령을 불복종한 거라. 아니요 잘했습니다. 부당한 명령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왜? 것 때문에 그 복무 신조에 그 절대라는 단어가 빠진 이유가 그거죠. 원래는 절대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예, 빠졌습니다. 이제는 짜잔 절대라는 건 없군요. 건 A와 건 B가 있네. 그래서 두 개가 있구나. 그다음 건 B 19 부당한 명령에는 불복하며 부당한 명 뭐야? 됐다. 오. 아. 우와. 예비군 아직 그 M16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네. 저 때는 있긴 했는데. 됐다. 이렇게 조립이 끝났다. 그 K2 신형이 나오면서 그 신형에 밀려난 구형들이 예비군 소대로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얘는 뭐지? 얘는 뭐에다 쓴? 아, 오, 경찰. 경찰. 아, 몰라. 1123. 1123. 갓길로 빼세요. 갓길로. 배달 시간이 거의 10배 밀렸는데 그... 차 빼세요 차 빼세요! 그냥 갑니다. 이거를 여기다 꽂아. 오 비켜줄... 저놈 저 보셨습니까 칼치기? 한 명이 양보 안 하면 무조건 사고 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전 항상 양보하는 치기라. 어제 그렇게 테트리스 자리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은 어디 갔나요? 자리 보이는 대로 가요. 아이 감사합니다. 할림 이름 대구 만원 후원 고마워. 이렇게 우리는 트럭을 산다. 우와. 근데 저 늦었는데도 돈을 그대로 주네요. 뭐지? 운전마망도 보기 좋네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급박 대구 5,000원 후원 고마워. 아 늦은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 시간 21분이라고 써져 있는 건가? 아니 그 퀘스트 받기 전에는 21분이라고 써 있었고 내비게이션을 봤을 때는 2시간 40분이었거든요. 아 여유 시간이 많이 크대요. 수령 시간. 아 제가 이제 깨말못이라 죄송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배가 고파요. 뭘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됐어요? 아, 네. 아. 네. 말씀하십시오. 놀아달라고요? 6일 남궁건담 콘셉트 활성화 올라왔네요. 너희들의 방송은 망했어. 이 방송은 안 기자가 점령한다. 건프라 조립은 좀 이따 뭔가 정리가 좀 되고 시작하겠습니다. Easy to dance. 할리드 복근을 가지고 싶어요. 시끄러워. 빠밤밤.
아 그거 두 개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아 포기하면 편의 실제 내용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게 실제 내용이 아니었다고? 저 진짜 몰랐어요. 아니 기억을 그 진짜 그걸로 하고 있었어요. 아니 첫 지식은 그게 막 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가 맞았을 텐데 하도 포기하면 편애로 보다 보니까 왜곡됐어요 제 지식이. 커브가 나오는데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지 이렇게 말하면 겁먹고 완전 브레이크가 있겠지? 저런. 어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 저기 인터체인지 나가는 것까지만 보고 가야겠네. 아니 아까 남궁우리님 자꾸 본인이 트럭을 운전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하셨지 했더니 1톤 포터를 트럭이라고 말하면서 그거 운전해봤다고. 3번 포터 무시해요? 저는 견인에다가 5톤 트럭까지 했다니까요. 박은 거 아니에요 방금? 살짝 덜커덩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전방 전방 주지 전방 주지 전방 그렇게 따지면 주지. 이제 일종 보통을 면허를 따시 바쁩니다. 바쁘다니요 직접 하셔야죠. 이사님이 바쁘대요. 어 이제 살 수 있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돈이 지금 얼마 있나요? 돈 13,204유로. 아 아까 사고 치셔서 안 모였습니다. 한 번 더 뛰어야 돼요. 돈 벌기 힘들구만. 내가 지금 어디 오, 있나? 야, 베르네. 아이고 잘못 붙였다. 뭐라고요? 아니 방향이 왜 안 맞지 하면서 반대쪽에 붙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 다행이다 세게 안 붙여서. 아 이것도 이걸 금방 알아차린 것도 실력이죠. 뭘 실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성민님이 손으로는 조종하면서 발로 운전하시는 아니구나 손으로는 조립하고 발로 조정하. 뭔가 가려진대요 도네가. 아 도네가 가려져요? 네. 아 도네 설정을 안 했구나. 일단 운전을 한번 하고요. 대충 저한테 하남자라고 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하남자라는 거죠? 118까지만 밟았다고. 아 그 또 군대 썰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상남자들이 있었어요 병사 중에서 이 스피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사고를 내서 다 영창을 가고 최종적으로 운전병이 아니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무사고로 운전병으로 전역을 했고 전역할 때 수송관님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면서 운전을 잘한다는 거는 사고를 안 낸다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진정한 상남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속도가 빠른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무사고 2000이에요 저희 부대 무사고 2000. 원래 이 트럭이 정해진 상한 속도가 90km/h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예 현실에선 저러면 안 됩니다. 저게 트럭을 몰아본 적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난 포운전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현실처럼 운전해가지고 트레일러의 한계를 끌어낸다. 원래 드라이버라면 머신의 한계를 끌어내야 되는 거야. 저 실제로도 저런 화물 트럭이라든지 아무튼 트럭 관련된 거는 그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도. 아예 출고될 때부터 속도 리미트가 네.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면은 스타렉스가 있겠죠. 트럭은 아니지만 스타렉스도 제가 알기로는 90, 100, 100. 90? 아무튼 그 정도밖에 못 밟거든요. 자, 남궁의 통신원 운전하는데 죄송하지만 현재 교통 상황 잠깐만 알려주시죠. 제가 옆에 뛰어났어요. 현재 교통 상황은 양방향 모두 평소보다 근데 이렇게 응? 시속 70으로 막 달려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말씀 안 해주시면 이제 그 실제로 물리 엔진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그런 명장면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야,
아무리 지금 운전을 그란투리스모처럼 하고 있어도 그 정도 감은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뭐야 실제로 차가 움직인다던가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더라도 실제로 느껴지는 압박이나 그런 건 없더라도 본능적으로 이쯤 되면은 차가 조금 비틀하겠거니 정도는 압니다요. 그게 보통 스피드가 아니잖아요. 예, 보통 어어 했을 때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아셔도 그렇습니다. 그 어어 전에 보통 멈춥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럭이 아니라 승용차로 몰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냅다 달려주겠다. 그게 중요한 거였나요? 그렇죠. 어디 갔어? 버스는 위험해. 제가 끌고 가는 우리 화물도 많습니다만. 저거 어디라고요? 목표요? 쥐리요. 네? 쥐리에서 출발했어요. 아, 제네바요. 제네바. 제네바 맞아요? 네. 아,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였더라? 스트라스부르였나? 뭐, 무슨 스트라스부르. 예, 트가 많이 들어가는 도시였어요. 슈투트가르트. 예. 슈투트가르트에서 축구 선수 누가 뛰었었죠? 우리나라? 구자철이요? 구자철인가? 아니, 아니 축구도 아세요? 네. 모르시는 게 없네 진짜. 남궁누리. 그 이름은 남궁누리. 아 노돌았어요? 아 이사님이 갑자기 길가에 있는 나무가 침엽수냐 화렵수냐 물어보시잖아요. 왜 물어봤겠어요? 참. 이제 평소에 제가 귀여워 보이시죠? 저는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아 그렇다고 귀엽지는 않은데. 아니 뭐 그러한 의미의 귀엽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너무 그 저 서브컬처 세상에 너무 절여져 계신 게 아닌가. 이제 화면과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어떨까요? 절여졌어. 야무지게 절여졌음. 아 유턴할 데가 없어. 완장하네 내가 진짜. 그래도 다행히 불법 유턴.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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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나오고요. 안 어 안 이기자 이 아니 이게 뭐야. 준비 끝났습니다. 뭐 그냥 하면 돼요. 현재 시간 8시 44분 25초입니다. 준비하시고 조립 대회 시작합니다. 자. 투표 열어 달래요. 참. 근데 유괴분들은 왜 다들 건담을 좋아하시는 거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뭔가 있나요? 이분들 유괴분들 아니에요? 아, 유괴분들 갤러리. 아,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유저 게시판이 다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머 게시판이랑 유저 게시판은 그거죠? 네, 달라요. 네, 그 앞으로는 호칭에 주의하겠습니다. 유머 게시판에도 건담 얘기하시는 분 많길래 우리 건덕님들을 화나게 할 만한 내용이 그걸 생각하고 말했네. 남기자 논란 유저 게시판 비하 발언. 하하. 아 비하까지 가요 그게? 갈 비하까지 가는 거야?